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에스겔 1장에서 3장입니다. 통으로 성경을 보면 무대가 크게 7번 바뀝니다. 첫 번째 무대는 아브라함 때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무대는 요셉 때의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무대는 모세 때 애굽에서 광야로 바뀝니다. 네 번째 무대는 여호수아 때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예레미야 때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뀝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수룹바벨 때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무대는 예수님 때의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바뀝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에스겔 시대의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뀐 그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바벨론에 끌려온 소위 남유다 엘리트들에게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된 이후에도 바벨론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겔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43일 에스겔 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스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들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아래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 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테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오늘의 말씀 에스겔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와 데라빕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과 여호야킨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야킨 왕과 1만여 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제사장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지내게 되는데 5년이 지나고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발강은 연합, 합쳐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발강은 바벨론의 유프라데스강 강가에서 끌어들인 관계용 운하입니다. 유프라데스강 남쪽 150여 킬로미터 지점의 에렉에서 다시 본류와 합쳐지는 거대한 운하로 고대 니뿔의 3대 운하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벨론은 그발강 주변의 에스겔을 포함한 남유다 포로민들을 강제 거주시키며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에스겔서를 기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때는 남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킨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던 해, 즉 BC 593년으로 그때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하기 7년여 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환상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도 철저히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소명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네 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모두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네 생물의 형상입니다. 즉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후에 이 형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호위하고 그 섭리를 실행하는 그룹 천사들로 설명합니다. 또한 첫 번째 환상 가운데 생물의 모습으로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번째 환상인 네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네 바퀴는 생물의 네 개의 얼굴 형상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네 개의 얼굴 형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동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세 번째 환상인 궁창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궁창은 수정 같은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초소였습니다. 궁창에서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따라 네 개의 얼굴의 생물이 움직였고 이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존재들인 그룹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지막 네 번째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궁창 위 보좌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은 사람의 모양 같은 보좌 위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네 개의 환상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겔의 엎드림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와 하나님의 꿈을 위한 만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에 많이 등장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한 인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호칭입니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 자세는 첫째,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괴롭힐 고난의 환경, 생명을 위협받을 환경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이스라엘 자손같이 패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불러 말씀하신 하나님의 당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은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어 또다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사명 또한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위로하시며 사명을 주신 표시로 두루마리 책을 입을 벌려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루마리 책 안팎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한 면에만 글을 쓰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는 양면의 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두루마리가 처음에는 꿀처럼 단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에는 쓴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쓰디 쓴 계시의 말씀 또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금광석같이 강한 능력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과 권면을 듣고 마침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준비합니다. 이에 내가 대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대라빔은 홍수의 언덕, 곡물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대라빔은 그발강 인근의 성읍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바벨론 포로들이 거주했던 바벨론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보입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파수꾼은 망대에 서서 망을 보며 적으로부터의 위험을 경고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의 파수꾼 사명은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듣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이 에스겔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며 감당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최종 목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제사장 나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그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힘을 가지고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로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